고백. 어떤 분이 고백을 듣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들으면은 자기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고 주여 결단의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백은 따뜻한 봄날 잔잔한 호숫가를 사랑하는 님과 함께 걸으면서 사랑을 노래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그런 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고백도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대학 총장님의 고백입니다. 내 고향은 농촌 시골 마을이었다. 지금도 그곳은 가난한 동네다.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시로 유학을 보냈다. 도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였다. 방학이 되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었다. 나는 성적표를 아버지 앞에 내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아들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아버지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으로 일하시면서 아들만은 중학교를 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꼴찌라니. 생각도 못한 나는 잉크로 성적표를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68분의 1, 1등이다. 고친 성적표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도시로 유학은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동네 어른 신재들이 몰려와서 물었다. 아, 아들 도시 가서 공부를 잘했어? 모두들 한마디씩 물었다. 아버지는 거침없이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 1등을 했더만. 동네 어른들은 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아, 그 자네 아들 하나 잘 뒀네 그려. 1등에서만 한탱 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이튿날 강에 가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아들 1등했다고 잔치를 했다. 이 돼지는 우리 집 재산 1호였다. 세상에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놓고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속이 상한 나는 집을 뛰쳐나가 죽어버리고 싶었다. 강에 가서 물속에 오랫동안 숨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지만 허사였다. 머리를 수십 번 쥐어봤고 야단법석도 쳐봤다. 이 충격적인 사건 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를 떠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17년이 지나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내 나이 45. 나는 33년 전 일을 용서받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문을 열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야야야야 다 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다 아시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지 나는 지금 교수이고 대학교수이고 박사이고 총장이면서도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나의 그날 행동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때 쏟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마음만은 나에게 큰 재산이 되었다 어느 대학 총장님의 고백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판에 난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저는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저의 첫 번째 고백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가 제 이름을 넣어봤더니 딱 맞습니다 박창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그런 거 교단 말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소속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소속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소속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 가치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가치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이 몸 이제는 화라는데 죄짓는데 게으른데 아무렇게나 이 몸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주고 산 귀한 이 몸 가치감 세 번째 사명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부탁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명감 소속감 가치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의 고백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 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주면서 살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회 안 교회 밖 막론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은 특징이 있는데 상처받지 않아요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받고 싶은 마음 도움도 받고 싶고 용서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뭔가 자꾸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병 고침 받고 싶고 받으려고 그러다가 못 받으니까 상처받지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복 받고 병 고침 받는 곳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은 은혜도 받고
것으로 따지 아닙니다. 준다 그러니까 돈만 준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기다려도 주고 도와도 주고 몰라서 그렇지 철없어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본을 보여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더 멈추어서 미안하고 죄송할 뿐 주는 자의 특징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든지 상처받는다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아직도 여리거나 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면은 틀림없습니다. 농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웃집에 가서 농기구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농기구 오래돼서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농사 짓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장나면은 너도 우리도 농사를 못 지으니까 미안하다. 어차피 농사 지으려거든 너도 하나 사서 써. 이웃집에 농기구 빌려러 갔다가 퇴짜 맞고 돌아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농기구를 새 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아저씨가 당장 와가지고 야 누구 새 거 샀으면서 그거 나 좀 빌려주라. 아들이 빌려주겠어요? 아니 내가 가서 빌리도록 하니까 안 빌려주는 건 뭐 우리도 쓰기 전에 뭐 빌린다는 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아들이 뭐 이웃집 아저씨하고 실강이가 벌어져서 문을 열어봤더니 농기구를 빌려달라 안 된다. 야야 그거 어른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 아니다. 빌려드려라. 아, 아버지 내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줬는데 뭐 싫어요. 나도 안 빌려줄래요.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빌려드려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네가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준다.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안 빌려줬지만은 나는 빌려준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은근한 자기의 과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빌려주니까 앞으로 너도 알아서 기어. 그래서 이웃에 살면서 이웃이 좋은 게 뭐냐? 서로가 상구상조하자고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로 빌려주는 사람. 세 번째 스타일.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들의 그 마음, 순수한 그 마음으로 빌려주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추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더 따라 합니다. 주님 주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상 받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시하게 믿고 더럽게 믿고 창피하게 믿고 에이 저게 다 예수 믿는 거냐고 믿는 둥 마는 둥 미지근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뜨겁게 믿고 아 너무 존경받으면서 멋있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와 저분처럼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나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읽고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겠습니다. 주님, 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상받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고백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지요. 사랑의 고백, 죄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백이 없는 것은 지식일 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귀했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기워서 쓰고 더러워지면은 닦아 쓰고 다시 만들어서 계속해서 쓰고 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아끼며 키워가면서 닦아가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 너무 알뜰하게 아끼며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답니다. 왠 줄 아세요? 모두가 나보다도 더 많이 배운 어른들, 내가 존경해야 될 분들, 내가 배워야 될 스승님들. 그래서 저는 배우지 못한 거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감사했답니다. 왠 줄 아세요? 내 몸이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감사하며 살았기에 지금 90이 넘도록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고백 한번 해봤으면 와,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멋있고 오늘 이 시간도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제 가슴은 두근거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님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간 요셉, 노예 요셉. 그러나 그는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한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노예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냐? 만약 요셉이 팔려온 노예로 살았다면 자신이 비참했어도 못 견딜 것이고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도 못 견딜 것이고 형님들에게 팔려왔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가 달려서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나 팔아먹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와,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너무나 감동적인 멋진 고백이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형들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대로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줬고 기다렸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분명히 동생이 우리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산다는 것, 그거 해결되는 것 엄청 귀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멋진 고백 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종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 형편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사명자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돈에 팔려와서 돈 때문에 양심 다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지나지 않습니까? 왜 방황들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솔직과 정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솔직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솔직입니다. 정직은 발을 정자, 코를 직자, 바르게, 곱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뭐 거짓말 못해 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그런 사람은 인생을 얼마 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직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1년에 두 달씩을 쉬는데요. 제가 안식일로 쉬면은 교회 전화가 자주 와요. 여보세요,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누가 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보 보고 알려줘요. 예, 전화하신 분, 오늘 암흥의 목사님이 설교해요. 저한테 들켰어요. 사모한 방금 누구한테 전화를 어떻게 받는 거야? 예, 목사님, 오늘 설교 누가 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주고보고 가르쳐드렸어요. 사모한 오늘 전화받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모원이 전화한 것 때문에 교회 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예? 그러면 목사님 거짓말 안 할 거요? 누가 거짓말을 했어? 그럼 어떡해요? 정직을 못 배웠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사모한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은 정직을 가르쳐줘야 돼. 그게 뭔데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예, 전화하신 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세요 하고 전화 탁 끊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세요 하고 전화 탁 끊어. 목사님 알았어요. 그게 정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간 거, 너의 억울하고 속상한 거, 그거는 그대로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너희로 살려놨단 말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어떤
어떤 이유였든지 돈 때문이었든지 자녀 교육 때문이었든지 사업 때문이었든지 아니면은 도망쳐왔든지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잔잔하고 가슴 찡한 뭉클한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도 신실한 성도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왕이 그 신실한 성도를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비서진들이 주선해가지고 여왕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여왕이 그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한 가운데에 가장 귀한 손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왕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이분은 워낙 신실한 분이니까 예수님 하고 답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실한 이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여왕 폐하십니다. 여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때 이 신실한 크리스찬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여왕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실 우리 집을 방문한 가장 고귀한 손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 뉴저지 참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